자, 안녕하세요. 팀 모터스입니다. 이번에 320D 차량 전동 트렁크를 장착하러 오셨고요. 에코파워 전동 테일게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리모컨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. 리모컨으로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리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리모컨으로 길게 누르면 닫힙니다. 그리고 여기 가셔서 누르게 되면 전동 테일게이트가 열리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정 스위치하고 똑같이 스위치가 같은데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다시 닫히고요. 그 다음에 발로, 자, 발로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. 다시 닫고 발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센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예, 열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동 트렁크를 작업이 완료되었고요. 원래 기본 카바를 이제 빼내고, 순정 카바를 빼내고 카바까지 다 제품을 풀로 교체를 했고요. 그리고 원래 이쪽 스프링이 이런 스프링으로 이쪽이 달려 있었는데 스프링을 이제 탈거하고 이쪽에다가 그 쇼바를 장착을 했습니다. 전동 쇼바를 장착을 했고,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쭉 끌어 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. 쭉 끌어 당기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다 됐고요. 그리고 다른 전동 트렁크에 비해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 거는 반자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걸 손으로 내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반자동. 이거는 에코파워 전동 트렁크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. 다른 회사, 타 회사 제품들은 반자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. 반자동. 네. 이렇게 해서 에코파워 전동 테일게이트를 장착을 완료했습니다. 이상 팀 모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위치 한번 보시죠.